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국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국어 교과서는 모두 준비되어 있나요? 네, 국어 1-2가 교과서가 준비되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지금 2단원을 배우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42쪽, 43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흉내내는 말을 써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림과 어울리는 흉내내는 말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어때요? 어떤 장면이 보이나요? 네. 여기 하늘을 보니 구름도 보이고요. 나무도 한 그루 보여요. 나무에는 단풍이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다음, 네. 이렇게 안전모까지 잘 갖춘, 네. 누구라고 해야 될까? 친구라고 해야 될까? 어른 같다고요? 네. 자전거를 타고 있지요. 네. 그리고 나무 밑에는 네, 고양이들이 보여요. 잔디도 이렇게 보이고 길도 쭉 보이네요. 멀리 바다인지 강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도 보여요. 자,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흉내내는 말이 떠오르나요?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네. 자, 선생님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자, 선생님은 먼저 여기 구름을 보니까 구름이 둥둥, 구름이 두둥실 떠갑니다. 이런 말들이 떠올랐어요. 여기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단풍이 울긋불긋 들었죠.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팔랑팔랑 떨어집니다.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보니까 네, 자전거에서 마치 따르릉 따르릉 이런 소리가 날 것 같고 자전거가 싱싱 달려요. 네, 그리고 자전거가 조금 삐걱삐걱 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를 보니까 예, 고양이 눈동자가 예, 아주 초롱초롱하다 이런 것도 되겠죠. 또 야옹야옹 하는 소리도 들리고 예, 구름에 둥실둥실 이렇게 두 번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 어때요? 이렇게 흉내내는 말을 쭉 떠올려 봤어요. 잠깐 떠올렸는데도 정말 많은 흉내내는 말이 떠올랐죠. 그렇다면 이렇게 떠올린 흉내내는 말 중에서 아래 문장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이 방금 떠올린 것 말고 다른 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아래 문장을 확인해 볼까요? 아래 문장에 네 가지 문장 있죠. 첫 번째 문장은 여기 작성되어 있어요. 두 번째, 아, 그래도 첫 번째 문장 읽어야죠. 첫 번째 문장은 나뭇잎이 살랑살랑 움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살랑살랑.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나왔네요. 살랑살랑. 네, 부드럽게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잘 어울리네요. 그럼 두 번째 문장 넣어볼까요? 고양이가 웁니다. 고양이가 웁니다. 어떻게 운다고 표현할까요? 흉내내는 말을 넣으면 훨씬 실감나게 또 마치 그림이 보이듯 소리가 들리듯 자세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웁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는 소리
떠올려보면 되겠죠? 선생님 아까 야옹야옹 했는데, 예, 다른 울음소리가 생기는, 다른 울음소리로 흉내내는 친구도 좋아요. 고양이가 야옹입니다. 한 번 써도 되지만, 예, 좀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야옹야옹입니다 라고 해줄게요. 다음, 세 번째, 구름이 떠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구름이 떠오른다고 했을 때 둥둥, 두둥실, 둥실둥실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봤었는데 여러분 어떤 걸 넣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다른 흉내내는 말을 생각해내도 좋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둥둥을 넣어볼게요. 구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둥둥은 물 위나 공중으로 가볍게 떠오르는 떠있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죠. 그래서 배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쓰고요. 오늘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처럼 구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네 번째 문장은 자전거를 탄 사람이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문장은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흉내내는 말을 쓰면서 훨씬 더 네, 문장이 풍부해지고 나의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실감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전거를 탄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지나갈까요? 소리는 좋고 모양도 좋아요. 네, 선생님이 아까 싱싱이라는 말을 한번 떠올렸는데 어때요? 잘 어울릴까요? 네, 싱싱, 싱싱은 어떤 것을 흉내내는 말인가요? 싱싱은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죠. 네, 싱싱을 자전거 외에도 다른 거에도 쓰기도 해요. 아이가 씽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굉장히 빠른 모양 소리예요. 자, 그래서 소리를 흉내내는 싱싱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보았어요. 처음부터 네, 항상 완성하고 끝내지 말고 다시 읽어보면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자고 했죠. 읽기표 3개하고 3번씩 읽어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한번 읽는 거예요. 나뭇잎이 살랑살랑 움직입니다. 읽을 때 쓰는 것과 소리 낼 때가 다른 문장이나 낱말이 많죠. 그러니까 읽을 때도 글씨를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소리로 나는지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느껴보면서 읽으세요. 나뭇잎이 살랑살랑 움직입니다. 고양이가 야옹야옹 웁니다. 구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싱싱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한번 읽어보았어요. 다른 흉내내는 말을 넣어서 읽어도 좋아요. 자, 흉내내는 말을 다른 글로 바꾸어 보면 더 재미있는 말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어서 훨씬 더 창의적인 표현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흉내내는 말에도 맞춤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말들에는 흉내내는 말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해요. 자, 이제 43쪽을 알아봅시다. 43쪽은 흉내내는 말을 넣어 친구의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림 속에 있는 친구의 모습이 어때요? 네,
다양한 표정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친구의 얼굴 표정에 가장 알맞은 내는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공부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친구가 뭔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나 봐요. 입을 약간 헤 벌리고 눈은 초롱초롱하게 빛을 내고 있네요. 아주 집중하고 있나 봐요. 두 번째 그림은 네, 친구의 눈물이 금방금방 흘러내릴 것만 같이 웃는 모양이에요. 자, 세 번째 그림은 네, 아주 재밌나 봐요. 웃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면 각각 어떤 그림인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각 문장에 어울리는 흉내 내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은 예. 와, 정말 친구의 눈에서 빛이 나고 있네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신기한 이야기를 들으면 두 눈이 빛납니다. 신기한 이야기를 들으면 두 눈이 빛납니다. 그러면 빛나는 모양을 나타내야겠죠? 빛나는 모양.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짝반짝이 먼저 생각나네요. 반짝반짝. 어때요? 잘 어울릴까요? 네. 잘 어울리네요. 이 친구의 모습에도 참잘 어울려요. 자, 그러면 신기한 이야기를 들으면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선생님과 먼저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해보세요. 에이, 이런 건 흉내 내는 말인데 이걸 스스로 해봐야 여러분이 실력이 빨리 늘겠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한번 생각대로 쓴 다음 선생님과 함께 한번더 해보는 거예요. 자, 영상 멈추고 자기가 스스로 써보세요. 자, 어때요? 다 썼나요?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봐요.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웁니다. 웁니다.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울까? 혹은 울때 어떤 소리를 낼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웁니다, 우는 소리. 제일 처음 떠오르는 낱말이 무엇이었나요? 훌쩍, 네, 훌쩍. 응응, 네, 엉엉, 또. 네, 여러 가지 낱말을 생각해 냈군요. 여러 가지 흉내 내는 말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거. 네. 엉엉 웁니다는 좀더큰 소리를 내면서 우는 소리 모양이겠죠. 소리겠죠. 그렇다면 예, 이렇게 슬플 때, 울때 어울리는 흉내 내는 말은 훌쩍훌쩍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훌쩍훌쩍. 마찬가지로 한 번만 훌쩍 웁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훌쩍훌쩍 반복해서 많이 쓰이죠. 훌쩍훌쩍 웁니다. 이렇게 흉내 내는 말, 반복되는 흉내 내는 말은 띄우지 않고 하나의 낱말로 쓴다고 했어요.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훌쩍훌쩍 웁니다. 라고 선생님은 선택해 보았어요. 선생님, 저는 다른 거 선택했는데요. 저는 엉엉이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네, 좋아요. 나는 보통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엉엉 울거든요. 네, 그것도 좋아요. 흉내 내는 말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면 더 좋다고 했죠.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친구가 아주 예, 크게 웃나 봐요.
우스워서 정말 크게 웃는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웃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웃습니다. 어떻게 웃어요? 예, 소리 먼저 생각해 볼까요? 친구가 우스워서 웃는 소리. 까르르! 네, 맞아요. 그런 소리도 떠오르죠? 또 하하하! 웃습니다. 네, 좋아요. 호호호! 웃습니다. 네, 그것도 좋고요. 하하호호! 웃습니다. 네, 그것도 좋네요. 모양을 흉내낼 수도 있어요. 네, 방실방실 웃습니다. 해실해실 웃습니다. 네, 다 좋아요. 자, 선생님이 선택한 것은 까르르 웃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이 아이의 웃음소리에 참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른 말을 적어도 된다고 했어요. 네, 방실방실 웃습니다. 하하하 웃습니다. 하하호호 웃습니다. 다 좋아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더 적어줘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이 해준 것이 반드시 제일 좋은 답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어울리는 흉내내는 말을 적어보았어요. 자, 어때요? 흉내내는 말. 네. 첫 번째도 좀 더 생각나는 거 있었나요? 반짝반짝 말고도 네, 초롱초롱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초롱초롱 빛납니다. 이런 말 표현도 있어요. 흉내내는 말도 자꾸자꾸 생각하면 늘어요. 그래서 한 가지 흉내내는 말을 계속 쓰지 말고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 흉내내는 말을 이것저것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의 소리나 몸짓을 보면 더 많은 흉내내는 말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 쓸 때는 네, 흉내내는 말에도 맞춤법이 있다고 했죠. 네,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낼 때는 이렇게 써도 이렇게 글로 옮길 때는 흐흐흐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수가 많죠. 마찬가지로 흉내내는 말도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것이 좋아요. 자기가 생각한 흉내내는 말 맞춤법도 한번 같이 알아보세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흉내내는 말을 사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흉내내는 말을 찾아서 재미있는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